이런 배치는 얇게 치면 빨간 공이 장 쿠션에 맞는 순간 키스 위험이 커집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을 먼저, 빨간 공이 여기 있을 때 내가 이리로 가야 되네. 어려운 방식으로 키스를 뺐네요. 보름달 선수가. 대단하네. 보통 생각하기에는 빨간 공이 이렇게 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내 공이 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,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네. 아니, 또 똑같은 거야? 아니야, 바뀌었어. 지금 18번이잖아. 야, 정현아, 이거 어려운 건데, 아빠는 어려운 걸수록 더 잘 치는 사람이거든? 한번 해볼까? 그러면 부럼달 선수와는 다르게 아빠만의 해법을 한번 쳐볼게. 요렇게. 야, 대단하지 않냐? 어쩌면 부럼달 선수도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맞았을지도 몰라. 지금 그 선수 모욕하는 거야? 여러분, 이 사람 보세요. 야, 이거는 아빠가 더 잘 친 것 같아, 부럼달 선수보다. 너 부럼달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? 몰라. 저 문 위에 있는 액자 있지, 저 아저씨. 이건 아니야. 저 아저씨는 세이기노. 이 아저씨. 나 아빠랑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, 둘 딱 붙여놨잖아. 아빠 옆에는 항상 부럼달 선수가 있다. 알겠느냐? 아, 내가 이거 부럼달 선수 만나면 이 배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연락해도 답장은 없을 것 같고. 야, 이거를 왼손으로 쳤는데 예비 스트로크 없이 그냥 치더라고. 너무 궁금했어. 왜 예비 스트로크를 안 했는지. 시간에 쫓겼나? 아니, 너무 이상했어. 봐라. 막 돌아다니더니 어떻게 쳐야 될까 막 생각하면서 막 돌아다니더니 지금 시간도 지금 많이 있거든? 시간도 많이 있는데 이거 봐라. 바로 쑥 집어넣었어. 이게 더 쉬운 방법인가 보지.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, 부럼달 선수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만날 수 있겠어? 그리고 나도 바쁘다. 그 사람 만나러 갈 시간도 없고. 거짓말 치기가 보인다 하면 바로 뛰어갈까 봐. 그치, 똑같이. 똑같이 했는데 난 안 돼. 아빠 실력. 아빠는 좀 생각을 해야 돼. 진짜 그거 깨할 수 있을 때까지. 이거 안 되잖아. 아빠는 좀 생각을 해야 돼. 아빠 실력. 아빠는 생각하면 잘 쳐.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? 이거 봐. 그지? 아빠는 생각하고 치면 부럼달 선수보다 잘 칠 수도 있을지도 몰라. 어떡하라고. 근데 며칠 남았어? 3일 남았어요. 고맙다. 너희들이 빨리 학교를 가서 급식을 먹어야 아빠가 편한데. 대신 겨울방학이 거의 세 달이요. 겨울방학엔 아빠는 죽음입니다. 맞았어요. 그럴까? 시간도 없는데 저 돌려야지. 그래? 어우, 자꾸 왼손으로 치는 게 나와. 이거는 3팁 2분의 1 두께 치면 돼. 나는 큐 안 잡고 하는 것도 있고. 그림처럼 왔는데 맞았지. 아빠 너무 멋있지 않냐? 네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잘 친 적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. 그치? 아니. 공이 이렇게 섰는데 아빠가 멋있게 한번 쳐봐. 멋있게 한번 쳐봐. 너한테 이런 멋있는 걸 보여줘도 될까 모르겠다. 진짜 왜 나한테 그래? 볼래? 아이씨, 잘 안 되네. 한 번만 더 해볼게. 엄마. 아, 야. 되는데? 야, 묘기 당구도 세 번의 기회는 죽거든. 이번에 성공 못하면 집에 가자 그냥. 그래서 이거 잘 엄마 속도 좀. 아, 힘이 없구나. 갑시다. 가자. 여러분, 안녕. 마치겠습니다. 좋댓 구알. 좋아요, 구독, 댓글.
알림 설정. Jodet Gual. Jodet